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바타. 이게 한 몇 주 전에 이 시바타 6강 때인가요? 6강 때 투표를 했죠. 이거 없앨 거냐 계속 할 거냐. 나는 의외로 이게 2000따봉이나 넘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주제에 관심이 많구나. 그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시바타는 제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거 관련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고 이건 또 전문가들이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6강에서 언급한 최동원 교수님은 이제 한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출연은 당장은 못하시고 페이퍼업으로 서포트 해줄 예정이시고 최동원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좀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분들이랑 토론하고 그걸 나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 나눠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주제는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내 능력만큼 벌면은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죠? 내 능력 이상으로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200만 원 벌어봐요. 기분이 아주 좋겠죠? 돈 많이 버는 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일단은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거는 진리 오브 진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리더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비즈니스 강연이니까 리더 입장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리더는 결국에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여러분 핵심 오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 하면은 말이 너무 딱딱해갖고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리더인데 직원들이 정말 잘해요. 직원들이 정말 잘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퍼포먼스를 많이 내게 해주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조금만 퍼포먼스 베이스로 여러분이 잘 돌봤기 때문에 수수료 받듯이 직원들한테 돈 다 주고 조금만 가져와도 여러분이 그 숫자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정말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직원들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능력을 활짝 만개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저희 아버지도 중소기업을 하시고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 하소연을 저한테 해서 이제 저희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가 많이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일은 많아 죽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심지어 이제 그런 데도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 제약회사 밑에 하청이거든요. 이제 거기 협력사인데 되게 규모가 커요. 거기도 한 몇백 명인 거예요. 몇백 직원이 한 3,400명? 그러면 작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매출도 꽤 커요. 몇백억 단위예요. 근데 거기는 월급도 많이 줘요. 연봉도 작지도 않아요. 근데도 사람이 잘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럼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셔야죠. 그냥 사람들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힘들다는 인식이 있으면 죽어도 안 가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대충 좀 그 회사를 찾아보고 구직 광고에서 찾아보니까 후기도 몇 개 있고 이렇게 봐보니까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매력적인 복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게 형식적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어떻게 되냐. 젊은 친구들이 검색 하다가 최후에 걸려서 가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회사는 난 그런 회사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회사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 정말 잘 나가는 제약업체의 협력사여갖고 이 회사도 웬만해서 망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미 그 잘 나가는 제약회사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라는 거를 거기 오너분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되게 그 다음에 나쁜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되게 군대스럽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되게 꼰대스러운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재택근무랑
이 휴가에 되게 집착을 했었냐면은 내가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저도 직장인이었잖아요. 삼성 다녔으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 내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 나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는데 내가 능력 있는 직원으로서 회사에 바라는 건 뭐였을까? 일단은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퍼포먼스 베이스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택근무라는 걸 아무도 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들어눕고 싶어 있으면 들어누워 있어도 되고, 카페 가서 일하고 싶으면 카페 가서 일해도 되고, 심지어 어디 놀러 가서 일해도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저는 나는 맨날 그 회사 있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 내가 이미 일을 다 끝냈는데 왜 이 회사에서 눈을 멀뚱멀뚱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나는 이미 회사에서 나한테 지급한 거 이상으로 훨씬 일을 많이 잘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 주변 직원들보다도 잘한 것 같은데 왜 눈을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게 좀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그 연봉보다 이렇게 넘치지는 않아요. 적을 때도 있고 찰랑찰랑하는 수준이어서 제가 벌어갖고 회사의 돈을 이렇게 수혈하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내일 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딴 데서 벌어서 계속 이렇게 제가 회사에 직원처럼 벌어서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 딴 데 회사는 그냥 그걸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 돈이 많아서 그걸 회사에 돈을 못, 그런 능력이 없기, 저는 아직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능력을 자본으로 매번 환산해서 그걸 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일해서 결국에는 투자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 회사가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퍼포먼스 베이스로 해갖고 제가 보면은 이 눈치 안 보고 쓸데기 없는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만 이렇게 있으면은 뭐라도 상관없는 회사. 그래서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준에서, 지금은 제가 잔소리를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거든요. 피드백을 많이 주거든요.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매출이 지금의 3배 정도 나온다. 영업이익 이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무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돈을 잘 버는 직원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저희가 휴가가 22일인데 하루를 더 늘릴 계획이거든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30일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30일까지 늘리고 휴가는 30일로 이제 찍고 그 다음에 회사가 여유가 더 많아지면은 되게 자유로운 프로젝트에 도전을 많이 시킬 거예요. 왜? 이미 회사는 영업이익이 찰랑 잘 나오고 있어요. 찰랑찰랑이 아니라 콸콸콸콸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되게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데 수익은 안 날 수도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 일 자체가 되게 게임처럼 재밌어집니다. 그냥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가가 지금 22일인데 23일? 30일 되면 어떻게 되냐? 30일 되면 쭉 쉬면 한 37일 쉴 수 있어요. 왜냐면 토일 있으니까. 그냥 한 달 넘게 푹 쉬어갖고 아예 진짜 퇴사를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리프레시 할 수 있어요. 저는 또 무슨 얘기도 직원들한테 하냐면은 우리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요즘에는 또 격주로 한 번 모여.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격주로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능력만 되면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그러면 프로포절을 쓰는 거야. 내가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좀 리프레시 하면서 더 외국에서 일했을 때, 여행지 가서 일을 했을 때 리프레시를 하면은 생산성이 더 오를 것 같다. 프로포절 쓰면 회의를 나올 이유가 없죠. 왜 회사에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는데 왜 그 친구가 회의를 나와야 돼요? 예? 그거는 그 다음에 온라인이랑 이런 게 줌 같은 게 다 있는데 굳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회사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는 척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뭔가 오래 하면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뭔가 이렇게 쳐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러냐, 이거는 퍼포먼스 베이스가 아니라 이미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역량 평가를 해야 되는데 딱히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수단도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는 되게 간단해요. 컨텐츠가 돈을 많이 벌면 끝입니다. 그걸로 역량 평가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일반 회사는 이게 또 쉽지도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팀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걸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경영학과에서 이제 박사랑 교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발리에이션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 읽어보고 많이 읽어봤지만 저는 팀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팀 내부 싸움이 없어요. 팀 단위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권한은 팀장한테 다 이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주알 고주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어 리뷰 같이 하고 다면 평가하면 돼요. 다면 평가. 이것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하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래야 소통 능력이 평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가 좋으면은 정말로 시너지가 많이 나요. 저도 고 작가님이랑 최근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제가 고 작가님이랑 최근에 어딜 좀 갔다 왔어요. 어떤 이제 한 연매출 한 천억 되는 회사의 사장님 이제 거기는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회장님이 초대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거기 좀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그 이제 갔다 오면서 그 회장님 얘기는 별로 들을 건 없었고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공자를 맹자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친한 분이에요 저희랑. 근데 갔다가 밥만 먹고 고 작가님이랑 저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나는 이런 결론을 예측한다. 목표는 보이는데 역량이 안 돼서 하다가 죽었을 거다. 왜? 저는 가는 방법은 알아요. 근데 어디가 목표인지도 알고 실행력도 강해요. 근데 여전히 갭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고 작가라는 어떤 이렇게 저랑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저를 서포트 해주면서 그게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열 배가 돼서 충분히 이제 목표에 도달할 자신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혼자 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 수익으로 그냥 단순히 제 1년 소득으로 따져도 5분의 1 밖에 못 벌었을 것 같아요. 고 작가님이 하면은 어때요? 두 배를 벌었니? 아니에요. 열 배를 벌었다니까요. 그냥 개인 소득으로 따져도. 근데 그거는 회사의 기업 가치랑 뭐 회사 매출은 아예 뺀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100배 번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할 때보다 100배는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면은 조직 문화를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조직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왜? 개인은 내 능력 이상으로 벌려면은 팀에서 어때요? 내가 그 팀에 가서 그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리소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냐?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퍼포먼스 베이스로 어떤 상여를 받는 구조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버는 거. 왜? 그러면 내가 회사에 가서 실패를 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대신 뭐예요? 그걸 안티프레질 하다 그러는 거. 망하는 거는 회사가 떠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퍼포먼스를 못 냈으니까 상여를 못 받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 상여만, 기본금만 받다가 성과를 확 내요. 그때 10%건 20%건 따라 받아요. 예? 그럴 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주변에 난다긴다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큰 조직에 있다가 뭐 상무 전무급으로 뭐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뭐 부장으로 있다가 잘 나가는 개발자였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진짜 개털인 거를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보면서 역시 조직의 힘이 생각보다 무섭다. 이분들이 막 저 그 안에 밖에 나오기 전에 뭐 이 조직은 뭐가 안 되고 뭐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것 마냥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가 아는 분이 아닌데 뭐 스타 뭐 개발자 뭐 스타 뭐 마케터 뭐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조직에서 시너지 값을 갖고 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 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막상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또 반대되는 부분이 있겠죠. 조직에 있었을 때는 억눌림을 당하다가 나와서 내가 아까 말한 거 리더의 입장에서 내가 조직 문화 잘 이끌고 나가니까 쭉 터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앞으로 다시 또 넘어갔을 때 이 영상을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거 제가 맨날 노래하는 거잖아요. 보고 제발 조직 문화 좀 막 꼰대 문화 좀 없애고 더러운 이 상명 이렇게 거의 군대 문화 상명 하복이라 그러나요? 이런 문화도 탁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사장님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진심으로 아끼고 나는 중소기업은 정말 가족 같은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좀 그렇거든요.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지랖이 엄청 넓어서 예를 들어 지금 팀장님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팀장님 동생 잘 지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게 안부성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팀장님 동생 취업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얘 와서 일할 수 있냐 우리 회사에 그러면 태피디님 있으니까 태피디님 잘 먹고 잘 사냐 너 운동은 열심히 하냐 야근 먹냐 뭐 이런 거부터 다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작기 때문에 그만큼 사장이 소통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장은 아니지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이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그렇게 직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나가는 거예요. 웅이사가 이제 대표이사인데
공인사가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등기로 대표이사예요. 공인사의 이제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기에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사는 못 가요. 공인사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너 애 보는 거는 어떠냐? 어? 너 운동은 하냐? 어?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악플 달리면 어떠냐? 어?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조직,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면 제가, 저는 이 회사의 이제 주주잖아요. 주주 체인지를 하는데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저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좋겠지만 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직원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새끼 지 혼자 당해 먹네. 그러면 딴 회사 가거나 지가 차려야죠.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비용을 감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상 지는 실패의 비용도 1도 감수 안 할 생각이면서 불평불만을 오지게 많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또 조직 문화를 해치기 때문에 잘라내셔야 됩니다. 쳐내셔야 돼, 가지치기를요. 아무튼 여러분이 내 능력 이상 돈을 벌고 싶다는 거는 남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남의 능력을 굳이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능력과 능력이 합쳐지면 복잡계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시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모여서 능력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 문화를 잘 만들고 개인은 좋은 조직 문화가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퍼포먼스 베이스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니까 어때요? 그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많은 중소기업인데 좋은 조직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조직 문화라는 건 저희 보세요. 저희가 막 출근할 때 금마차 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회사에 수영장 있는 거 아니라고요. 딱 하나 재택근무랑 휴가가 긴 거? 이 정도? 그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보고서가 없죠.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보고서 많은 데 많거든요. 뭐 이게 일을 하는 측을 우리는 다 구두로 얘기하고 그냥 카톡에 남기면 돼요. 아니 우리 슬랙에 남기면 돼요. 회사 그 채팅 채널에 남기면 돼요. 다 기록을 추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하나 정도? 이 정도만 나오면 돼요. 그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그만한 기업인데도 별 쓰잘데기 없는 보고서 쓰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건 나쁜 조직 문화 전형적인 한 축이죠. 그런 게. 아무튼 이 문화가 결국에는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문화나 좋은 조직 문화로 연결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게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구글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반 HR팀의 회사보다 몇 배 커요. 몇 배. 그럼 HR이라는 거는 막상 일을 하는 그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간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 사람들을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부서인데 왜 그게 크겠어요? 그만큼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능력 이상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꼭 조직 문화에 신경을 쓰고 리더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팔로워는 그 다음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하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바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시바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